아이고, 젊어. 그거만 좀 보여주세요. 시작하려고 그래. 잠시 손님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이곳 타이거밸리에서는 사육사가 들려주는 한국 호랑이 이야기 애니멀 톡이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코끝까지 꼭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멀 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기 호랑이 친구들 제가 불러서 왔을 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데려올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불러서 왔을 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가까이 안 오면 설명만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애니멀톡 시작했을 때 한 10분 정도로 시작했었는데 애기들이 퇴근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만 설명은 대부분 제가 했던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바뀐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호랑이들 아기 호랑이들입니다. 아기 호랑이 두 마리가 나와있고요. 태범무궁이라는 남매 아기 호랑이입니다. 오전에는 엄마 아빠 태호와 건건이가 나와있다가 점심에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있고요. 이제 오후에는 아기 호랑이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스케줄로 다 변경이 돼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시작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친구 호랑이 안 나와요? 호랑이 안 나와요? 괜찮아요? 호랑이 안 나와요. 호랑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위험해요. 그래서 친구한테까지 안 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괜찮아요. 제가 다 막아줄게요. 호랑이 안 나와요. 살짝만 보여주면 친구 여기 다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있어요. 호랑이 안 나와요. 미궁아 잠깐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저를 위해서 안 나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저희가 하루 종일 하는 일, 호랑이 상태 관찰하는 일입니다. 사육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동물 상태 관찰이에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전해줬던 먹이는 잘 먹었는지, 변 상태는 괜찮은지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 있는 호랑이 친구들은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맹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숨기게 됩니다. 자기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숨기는데 숨겼다 그래서 저희 사육사가 확인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아팠을 때 확인이 되겠죠. 호랑이는 다행히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확인만 된다면 간단하게 소독만 해줘도 금방 치유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매일같이 이곳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도구 세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 타겟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호랑이에게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도구예요. 잠시만 일어나 볼래? 잠시만 이쪽으로 와줄래? 오른쪽으로 와줄래?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손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봉을 활용을 할 거고요. 호랑이가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 잠시만 해주시고요. 호랑이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제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호랑이 총 4마리를 사육사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사육사분도 계시고요.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육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훈련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소리는 딸깍딸깍입니다. 이 소리가 호랑이들이 듣기에는 너 정말 잘했어, 너무 좋아라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칭찬 다음에 먹이를 꼭 줘야 돼요.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 두 번째 닭고기. 참고로 저희는 닭고기를 더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주는지는 이따가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호랑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갔니? 무궁아, 태범아 일로와. 네, 지금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는 친구 귀염둥이 무궁입니다. 여자친구고요. 한 살 됐습니다. 무궁아 얼굴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무궁아 왔어? 네, 무궁이 왔기 때문에 먼저 먹이 하나 줄게요. 여기 있는 무궁이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고요.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가 오빠입니다. 똑같이 2월 20일에 태어났지만 1시간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빠 여동생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밥 먹을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무궁아, 무궁아, 이쪽으로도 와줄래? 이쪽으로 와줄래? 오른쪽 왼쪽 다 확인을 하고요. 이번엔 닭고기도 먹어봐. 태범이, 어우, 태범이도 오는구나. 네, 바톤 터치 했습니다. 태범아, 예, 이 친구가 오빠 태범. 크기가 어때요? 훨씬 더 크죠? 왜 클까요? 네, 수컷이라서 커요. 한국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큽니다. 오전에 혹시 태어 공권이 보신 분 계세요? 크기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태범이가 다 크면 300kg까지 자랍니다. 무궁이 다 커도 180kg밖에 안 돼요.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면 크기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고요.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알았어, 태범아. 여기 있어. 무궁이도, 무궁아, 이쪽으로. 이 친구들 구분하는 방법이 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줄무늬로 구분을 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마다 무늬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다른 부위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눈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에 눈썹을 한번 봐주세요. 태범아, 태범이 오른쪽 눈썹 약간의 V자 모양이, 하트 모양이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태범아 그거 먹고 무궁이부터 볼게요. 무궁이 오른쪽 눈썹 그냥 일자 눈썹입니다. 진하게 크게 일자 눈썹 있어요. 태범아, 태범이는 달라. 태범아 이쪽으로 와줄래? 태범아, 아, 알았어. 무궁이부터 좀 볼게요. 알았어, 무궁아. 태범이가 또 가까이 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궁이 이제 발바닥이랑 배를 볼게요. 무궁아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무궁아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일어났을 때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일어났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닭고기로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예, 한 살 됐는데 저보다 커요. 다시 하나? 알았어, 내려와서 먹어. 무궁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싸우면 제가 져요. 지금 제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현재 제 몸무게 68kg인데 이 친구가 한 70kg 정도 나갑니다. 저기 있는 태범이는 이제 100kg에 육박하고요. 그 정도로 크기가 큰 친구들이고요. 지금 건강 상태 무궁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상처 없고요. 굉장히 잘 먹고요. 그리고 태범이 V자 모양 보이세요? 무궁아, 너 잘못했어, 오빠한테. 알았어. 많이 먹어. 참고로 태범이가 많이 착해요. 오빠가 맨날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다 받아줍니다. 알았어, 너 많이 먹고. 일단 무궁이부터 많이 챙겨줄게요. 최근에는 식욕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좀 선선하죠. 그래서 식욕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 무슨 호랑이죠? 한국 호랑이입니다. 왜 한국 호랑이죠? 네? 한국 호랑이입니다. 정확한 종의 이름은 아무르 타이거라고 해요. 아무르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아무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한 호랑이들은 시베리아 호랑이, 동북아 호랑이, 조선 호랑이, 한국 호랑이. 이름만 달라요. 중국에 살면 동북아 호랑이, 한국에 살면 한국 호랑이, 북한에 살면 조선 호랑이, 러시아에 살면 시베리아 호랑이가 돼요. 다 같은 아무르 타이거 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추운 지방에 많이 사는 친구들이에요. 추운 날씨에 더 좋아하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옆에 물풍기도 지금 틀어놨죠. 시원한 물바람이 나올 수 있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 완전 여름이 되면 이 친구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식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움직임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인이 잘 안 돼서 집 안에서 많이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때는 대부분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식욕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무궁이 이빨 한번 볼게요. 이거 다 먹고. 무궁아, 알았어.
일단 먹어봐. 예, 어금니 쪽 전륙치로 갑니다. 그 안으로 가져가서 뼈를 끊어요. 끊어서 먹습니다. 아작아작 다 씹진 않아요.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빨 한번 보자. 그것도 먹을 거야? 고기 더 줄게. 무궁화, 이빨 보이세요? 연구치가 다 난 거예요. 유치 다 빠지고 이제 연구치가 다 난 겁니다. 다시 한번. 무궁화, 무궁화. 예, 이빨 굉장히 깨끗해요. 이빨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무궁이는 이빨이 굉장히 잘 났는데 저기 있는 오빠가 이빨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이제 거의 한... 어? 무궁화, 소고기 먹을래? 입맛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이 친구가 닭고기파거든요. 원래 소고기 닭고기 같이 주면 닭고기를 많이 먹는 친구인데 입맛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야, 근데 너 닭고기 먹어야 돼. 지금 소고기가 별로 없어. 오빠 줘야 돼. 굉장히 잘 먹고 아픈 곳 없고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오빠가 지금 와야 되는데, 태범이가 와야 되는데 이 친구 좀 보내야 되는데. 무궁화, 무궁화, 태범아, 어이구 겁나서 가세요. 가세요. 더 줘? 더 줘? 가세요. 아, 태범이를 봐야 되네. 일어나봐, 그럼. 일어나봐. 알았어. 아유. 알았어. 오늘은 무궁이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무궁이로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 친구들 한국 호랑이지만 대한민국에 없는 한국 호랑이입니다. 에버랜드에서는 30년 만에 엄마 손에서 자란 호랑이고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한국 호랑이 새끼 태어나면 엄마가 잘 돌보지 않거나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사육사 손에서 자랐습니다. 분유를 먹어서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야생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면역체계도 조금은 약해지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너무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계속 핥아주고 경계를 하고 해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키웠어요. 왜 닭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안 돼? 오빠 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엄마랑은 이제 같이 안 삽니다. 엄마랑은 이제 독립을 했어요. 원래 야생에서는 3년 만에, 3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근데 에버랜드에서는 1년 만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야생에서는 엄마가 3년 동안 육아를 하지만 엄마가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냥도 많이 하러 다니고요. 바람도 쐬러 다니고 이 친구들 생존함만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엄마 건곤이가 24시간 365일 내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자기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은 빨리 떨어지게 됐고요. 태범아, 태범아 일로 와봐. 가세요. 태범아 일로 와봐. 태범아, 무궁화 너 가야 돼. 아, 무궁이 눈치 보여서. 태범아, 고기 잘했지? 태범이 올 거예요, 이제. 태범아, 일로 와봐. 태범아. 속상한가 봐요. 계속 시소만 만지고 놀아요. 태범아. 아유, 저 표정 어떡해. 태범아, 일로 와, 이제. 태범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야. 그거 물어뜯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하나만 떨어뜨려 놔볼게요. 너 거기 있어? 네. 그래서 이 친구들 굉장히 대단한 호랑이지만 1년 만에 엄마랑 떨어졌다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이 친구들도 엄마를 많이 찾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적응을 잘 해서 엄마 없이 이 친구 두 마리만 잘 살아가고 있고요. 태범아, 일로 와보라니까. 일로 와봐. 예, 네, 이제 태범이 왔어요. 태범이는 이빨을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이빨이 아까 좀 안 좋다 그랬죠? 일단 먹어봐. 아빠로 엄청 크죠? 호랑이, 성인 호랑이, 이 친구들의 아빠 호랑이가 한 번 발길질을 하면 그 힘이 1톤이라고 합니다. 굳이 사람 안 물어도 돼요. 쫓아가서 아빠를 한번 내려치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래서 호랑이는 절대 사람이 만나서 안 될 동물 중에 하나고요. 태범아, 아, 해봐. 이빨 한번 크기 한번 보세요. 크기, 아래 송곳니.
작죠? 아까 무궁이는 엄청 컸죠? 이 친구 밑에 연구치와 유치가 같이 자라버렸어요. 원래 유치가 빠지고 송곳니가 그 위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같이 나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뽑아줬습니다. 수의사와 같이 마취를 해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원래 마취할 때 담당 사육사들은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저는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계속 불렀을 때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취할 때 저를 봐버려서 아, 저 형이 나를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약간 경계를 하는데 소고기 네, 소고기는 잘 먹어요. 태범아 일어나 볼래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봐. 확실히 무기보단 크죠? 지금 귀를 젖혔죠? 예,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친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송곳니도 아직 유치예요. 위에 송곳니도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어서 5월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월달까지 만약에 안 빠지면 그때는 또 뽑아줘야 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과 동물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태범이도 지금 잘 먹습니다. 건강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태범아 일로 와봐. 호랑이에요. 호랑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생의 호랑이가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살고 있어요. 현재 한국까지 원래 네 군데에서 살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사라졌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복원이 많이 돼서 민가에도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이 공격당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호랑이한테 공격당한지도 몰랐대요.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큰 애가 와서 자기를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호랑이였다고 해요. 200kg가 넘는 호랑이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많이 지금 복원이 돼서 로드킬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민가에 많이 내려와서 이제 먹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민가까지 내려오는데 사람이 다쳐서 그 친구들은 다시 사냥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아요. 거기는 그나마 큰 산이 많기 때문에 뭐 맛없는 거 있니? 거기에? 다른 고기는 잘 먹는데 저건 안 먹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이 친구들이 살아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사람이 안 가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 만나게 되겠죠? 만나면 도망칠 수 있을까요? 절대 도망 못 찹니다. 절대 도망 못 가요. 달리기 굉장히 빠릅니다. 이 친구 여기서 전속력으로 뛰면은 3초면 가요. 3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끝, 저 끝에까지. 나무 굉장히 잘 타요. 저 공이 원래 이 친구들 나무 타기 하는 공이에요. 이 친구들 아빠 태어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고양이과지만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름철에 더우면 물에서 많이 수영을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무궁이는 저기서 애교 부리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 친구들 건강 상태도 다 확인을 해봤고 이상은 없고 지금 특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을 밖에 풀어주고 싶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사육사들은 여기에서 남아 이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4살이 되면 헤어질 겁니다. 이 친구들 4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호랑이는 4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짝을 찾아야 됩니다. 남매죠. 섞이면 안 돼요.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짝을 만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살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았어. 제가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괴롭힐 수 없는 동물이에요. 다만 마취를 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경계심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사육사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애니모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모톡의 사육사 이원용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마지막 하나 줄게요. 페널레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이빨 많이 났네.
이제 가세요. 이제 호랑이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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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금 먹은 게 저녁밥은 아닙니다. 간식이에요. 제가 가져온 게 3.5kg 정도 되거든요. 닭고기 2kg에 소고기 1.5kg. 혼자 먹는 게 약 4kg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게 간식이고요. 집에 들어가면 더 많이 먹을 겁니다. 가세요. 가세요. 제가 여기서 문을 그냥 닫으면 저를 좀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무궁화 데려가. 네, 사이좋은 남매입니다. 가세요. 확실히 등치 차이 많이 나요. 점점 자라면서 계속 차이가 날 겁니다. 아우 이뻐. 코 색깔 보시면 굉장히 분홍색이죠? 어리다는 겁니다. 저기에 검은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뼈가 많아서 잘 안 먹어요. 근데 호랑이는 뼈를 많이 씹어야 됩니다. 아까 그 말을 못 드렸는데 닭고기를 많이 주는 이유는 이 친구들 이빨 건강 때문에 닭고기를 많이 줍니다. 뼈를 씹어야 이빨의 힘이 튼튼해지고요. 그 뼈들이 치석을 제거를 해줘요. 가세요. 가세요. 안 가면 공놀이 한 번만 할게요.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놀인데 저기 있어 태범아. 가세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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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공. 아 이뻐. 잘했다. 오른쪽 윗니가 많이 자랐네요. 다시 한번 볼까? 나왔고 많이 자랐다. 오우 우와. 야 아이고야 늦었다. 네, 한번 잡으면 잘 안 나요. 하아 둘 셋. 오 놀래라. 공놀이 하러 갔어요. 공놀이 나 싫어하지마. 야 공놀이 하러 가세요. 동생이랑 공놀이 하세요. 저렇게 하면서 뒷근육도 많이 훈련이 돼요. 저렇게 가지고 놀면서 뒷다리 근육도 많이 훈련이 되고요. 지금이다. 야! 무궁화! 왜 자꾸 그래, 너?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무궁화 태범아 가세요. 너 불을 주고 간 건데. 아 놀래라. 어이구야. 됐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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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아 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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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태범아 가세요. 뭐 살짝만 닫을게. 매일 보지만 참 무서운 눈빛이에요. 공이는 신났고. 야. 아. 무궁화.
태봉아, 저거 보고 가라니까, 태봉아. 갈 생각이 없니? 갔다. 네, 원래 저렇게 나무를 타는 거예요, 원래. 어이구야. 무궁아, 야, 아, 무궁아, 무궁아, 힘들어. 태봉 오지 마, 오지 마. 이제 놀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범이 한 번. 점프. 점프. 자. 아이고야. 네, 이번 오면 마무리 할게요. 됐다. 네, 공도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이고, 힘들다.